영화 제시맨 모티브가 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골이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던 분이 저와 함께 지금 보따리를 들고 있는 분입니다. 황상만 형사죠. 이분이 그 당시에 용기 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지만 그때는 그 수사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그 수사의 결과물을 우연히 입수하게 됐고, 그걸 재심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많은 경찰들이 밤을 새가면서 또 주말에 퇴근도 못하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 경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팔자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이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심을 제가 돕긴 했지만 재심도 경찰들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범으로 이춘재가 밝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심히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을 열심히 수사했던 수사팀장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저의 명예욕과 저의 출세에 대한 욕심이 앞선 나머지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좀 내키지 않았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게끔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뷰를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준 건 맞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그들을 돕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돕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조금이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비극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의 의미는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과 각성을 하게끔 만든다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재심 사건은 사실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개인의 비극이자 그 가족들의 비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서 저는 인문학적 가치를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와 배려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대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배려, 우리 사회에서 점점 옅어지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더 소중히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2월에 개봉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약촌 오골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제 역할을 맡은 배우 정우, 배우와 실제 인물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주연분들의 말씀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는 저를 많이 알려주셨고요. 제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금도 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먼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실제와 영화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배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와 영화의 차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제가 진범을 잡으러 가대요. 그리고 또 진범과 격투신도 있던데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진범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사실 밤 12시가 넘어서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범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SNS상에 가족사진 다 내려버렸고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너무 정의롭게 나왔어요. 그게 사실 상당히 부담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이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홍보따리의 기록을 담아서 법정을 드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가방에 넣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홍보따리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변호인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홍보따리가 참 정의로워 보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미지에 많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준다라는 생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힐 때나 또 방송 어떤 촬영에 협조할 때 꼭 분홍보따리는 챙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욕심이죠. 이 장면은 광주 고등법원 재심 재판을 할 때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 같아요. 그 당시 억울하게 10년의 옥살이를 했던, 먼저 약천오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천오골이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던 분이 저와 함께 지금 보따리를 들고 있는 분입니다. 황상만 형사죠. 이분이 그 당시에 용기 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지만 그때는 그 수사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그 수사의 결과물을 우연히 입수하게 됐고 그걸 재심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 그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들을 증인으로 불렀었습니다. 그 경찰들 중에서 현직에 남아있는 경찰이 있었거든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막내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증인으로 불렀고 두 사람이 법정에 나왔어요. 두 사람을 증인신문하면서 저는 정의롭게 보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추궁을 했고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대한 배려 그다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다. 지시를 했건 지시를 받았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관으로 그 소년을 데려갔던 그 당시에 어떤 문제되는 수사에 대해서 자인을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행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경찰이 법정 밖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이들로부터 자인을 받으려고 했고 이들의 어떤 문제점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들은 못된 경찰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침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건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는 게 궁금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제 자식들 또래에 그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자유했습니다. 그래, 내가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면 자살은 하지 않았겠지. 내가 원인 제공자인 건 맞지만 이 자살에 책임이 있다라고는 하기 어려워. 책임은 없어. 왜냐, 그 사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이건. 그렇게 스스로 자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막내 경찰이었지 않습니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한 사람인 양 몰아갔고 책임을 얘기했었습니다. 좀 배려하면서 질문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끔찍한 어떤 결과에 이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후회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 같고요.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도 제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약촌오구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곳저곳에서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배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촌오구리 사건에서 돌아가신 택시 기사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촌오구리 택시 기사로만 정리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했고요. 이날은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지방에 장거리 운전도 있었거든요. 가스를 두 통이나 소비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자정 무렵에 했던 자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를 죽인 범인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범행을 고민하면서 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착각하고 경적을 먼저 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분이 이 40대 가장이 안타깝게 이 사건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 좀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분과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그 진범에 대한 얘기. 진범은 징역 15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벌써 한 6년째 복역 중인데요. 한 9년 이후에 이제 출소하겠죠. 진범의 나이 50대 초반일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물론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또 건강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이 진범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범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의 재심을 도왔다라고 또 저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화성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춘재라는 그 연쇄살인범을 밝혔죠.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증거물에 대해서 DNA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시도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그렇게 또 그렇게 진범이 밝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또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 중에 한 건이 또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공이 상당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사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저지른 15건의 살인 중에서 한건 8차 사건이었죠.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공보다는 당시 경찰들의 과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춘재라는 연쇄살인범을 밝힌 경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운한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본부를 차려서 많은 경찰들이 밤을 새가면서 또 주말에 퇴근도 못하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 경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이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심을 제가 돕긴 했지만 재심도 경찰들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범으로 이춘재가 밝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심히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을 열심히 수사했던 수사팀장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수사에 어떤 공이 부각되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8차 사건으로 인해서 과가 부각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공으로 인해 공을 통해서 또 어떤 진급도 생각했을 텐데 그런 어떤 아쉬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배려를 했다면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춘재라는 진범을 밝혀낸 어떤 공을 더 했다면 달랐지 않았을까. 배려를 하지 못한 어떤 책임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제게 남아있습니다.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은 3살 때 열병으로 다리를 절개 되신 그 소아마비 장애인이거든요. 이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우, 장갑이 왔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는 장면인데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께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그때부터 기술을 배워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무기수가 됐던 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절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은 이분을 상대로 수사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을 재우지 않은 수사를 했습니다. 참 가혹하죠. 참 잔인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당시 수사의 어떤 문제점을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사에서도 배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수사를 했을까? 그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목한 범인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이 윤성현 씨 음모가 유사한 음모로 보인다. 사실상 동일인의 음모로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감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과학수사기관이 지목한 범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구획된 옆방에서는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척이 들릴 정도로 정말 그 아주 바로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에서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들도 이 피해자가 겪은 유족이 겪은 피해에 많은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국과수가 지목하고 그런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했던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가혹행위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가혹행위를 할 당시에 형사들이 생각했던, 인식했던 그런 바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합니다. 법정에서 사실 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이 했던 가혹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굉장히 참담해했었거든요. 저는 법정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용기 내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도 드렸고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사실 몇년 전에는 이 사건을 제가 맡았다면은 아주 정의롭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배려를 하는 신문이 옳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헌법 가치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라고들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 모두 존엄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 존엄성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존엄성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 하나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이고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저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의 명예욕과 저의 출세에 대한 욕심이 앞선 나머지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이 좀 내키지 않았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게끔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뷰를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준 건 맞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그들을 돕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돕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조금이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재심 사건을 하면서 깨닫게 된 인문학적 가치라고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시간은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내 관점에서 그냥 규정 지으려고 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받고요.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는 두 건의 자살을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